나의 내가 숨기고 싶었던 게 호동이로 인해서 세상에 나왔지. 공개가 됐어. 어, 막 그런 거 바로 얘기해. 내가 저는 다리털이 많은데 그날 촬영하는데 호동이가 벗겼어. 벗겨서 진짜 나 타이트 바스트 받게 하고 예영 진짜 나쁜다. 공기와 이 다리털은 안 어울리네요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팬들이 몇 명 떨어져 나갔어. 호동이 형 진짜 나빴다. 아니 아니 좋은 것도 되게 얘기 그거를 드러냄으로써 더 이상 콤플렉스가 아닌 거야. 그렇지. 그리고 나는 그 악역을 내가 맡는 거야. 아, 그리고 우리 홍기 오빠한테 왜 이러세요 해서 관심을 받게 하고 내가 악역을 맡는 거지. 내가 누워있는데 내 다리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. 어떻게 하나? 해봐. 해봐. 내가 이렇게 뭐 하다가 이게 넘어져 있었거든. 넘어져 있었는데 내 다리를 보더니 잠시만요! 잠시만요! 이러더니 잠시만요! 이거 카메라 이거 찍어봐! 이야! 이 아이돌이! 다리털이! 거기 굉장히 많은 여학생분들 막 재밌다고 웃고 난리가 났겠네. 나 빼고 다. 나 빼고 다 굉장히 많이 웃더라고. 와, 남을 시청자분들도 즐거워하시고. 그렇죠. 한동의 희생으로. 그 다음부터 방송에서 호동이 만나면 엄청 잘해줬어. 그럼. 정말. 맞아. 호동이 형도 잘해주는 애들은 진짜 잘해주고.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엄청 많이 줘. 거의 맞아. 밀어줘. 나도 집중적으로. 아예 싫어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도 못해. 저는 정말 그 얘기 동의할 수 없습니다. 우리 저는. 멤버 중에 몇 명도 그래서 스타킹 나가는 거 진짜 싫어했어. 스트레스 받아가지고. 왜냐면 계속 형이 말을 못하게 해서. 실명돼 봐. 누구? 예성이. 예성이. 우와. 실명이 된다고. 예성이가. 우와. 그 신부줄이여 노래 잘하는 예성이가. 스타킹 너무 싫어했다고. 내 때문에. 예성. 왔다라야. 런던 때 스타킹 다 같이 나갔는데 나갔는데. 나는 뭐 모래로 그림 그리는 거를 하고 팬핑크? 그 친구 처음 나와가지고 그래. 노래 봤을 때 그때 규현이랑 봤을 텐데 예성이가 뭐 하려고 그러면 형이 계속 네, 자, 그래서요. 계속 넘겨서 근데 그날 네가 예성이가 너무 집에, 좋았어, 지금. 예성이가 집에 들어와서 그래. 엄청 속상해하는 거야. 이래서 그다음부터는 형 하는 예능에 못 나가겠다고 얘가 너희로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서 뻥이면 죽는다! 예성이가 하고 지금 예성이 제일 알바라 예성이하고 지금 호동이 제일 친한데 아니 그래서 예성이 얼마 전에 컴백했는데 당연히 나도 있고 뭐 우리 다 있으니까 아는 형님 한번 같이 하자 하고 제작진도 얘기했는데 아 근데 전 옛날 그러면 때문에 와, 아 진짜? 아니 그러면 진짜 와 형이 그러면 다 조용하고 얘가 예성이랑 스피커폰을 통화를 해서 야 근데 진짜 아는 형님 너 안 나올래? 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형에 대한 불만을 안 하면 네가 거짓말이야 자신 없다 있어. 하기를 안 하면 다채로운 즐거움 JTBC